찬송가 찬미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여러분 주의 음성 듣고 계시죠? 422장인데 찬미가 422장입니다. 저는 참 마음이 안 좋은 게 찬미가와 찬송의 가사가 좀 틀린다는 게 참 마음이 안 좋아요. 예, 똑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도 곡도 똑같은데 영어 가사는 다 똑같은데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 다르다는 거 이거 참 이럴 땐 영어로 불러야 돼요. 그냥 영어로 부를까요 우리가? 전주해 보세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신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성여이하고 나의 복은 끝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심고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보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간주 들어갑니다. 약간 천천히 주의 안에 섰는 기쁨을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하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십자가로 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로 간다는 게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책임지시는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멋있잖아요, 그죠? 매일 십자가의 그 책임지시는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로 우리가 나아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 3절 너무 멋있잖아요.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도다. 한번 더 할까요? 둘, 셋.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우리 이가연 양의 멋진 노래, 우리가 요즘에 배우는 고린도전서 13장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내가
앵콜 준비한 거 없어요? 받을 거예요. 앵콜. 제가 지금 앵콜로 할 거군요. 69기 때 했던 거거든요. 여기 참가자분들은 다 69기 참가자분들 들으셨죠? 하지만 이제 고마워요. 새로 오신 8기 성경과 과학 그 세미나 참가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노래를 다시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 노래예요? 아 잠깐만. 그럼 앞에 있어야 돼. 아, 이 노래인 줄 몰랐네. 달라
참 노래 좋죠. 예. 자, 우리 다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 당신의 모든 말씀 속에서 당신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무서워 보이는 엄중한 말씀인 것 같아도 그 속에 인자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라고 하신 당신의 음성을 들어야만 그때야 그 속에서 우리는 인자를 발견하고 그 인자 속에서 그 조건 없는 사랑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전에 해보지 못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 또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들이 저희들에게 너무나 생소하지만 저희들이 점점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품성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택의 자유, 참 위대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상대적이 아니고 절대적인 사랑, 사랑의 대상이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변치 않는 사랑, 위험한 사랑이요,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그렇죠? 목숨을 건 사랑. 그 사랑을 하면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형벌한다는 것은 참 그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치다 그랬습니다. 악인을 벌한다. 이건 참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세속적인 시스템 속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전혀 하늘의 논리로는 맞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악이란 것이 무엇인가?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악. 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대답을 아주 쉽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다 이렇게 겉으로 봐서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진짜 실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떠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왔던 그 절대적인 조건 없는 그런 선택의 자유를 주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그런 품성을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쪽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자꾸 무슨 아, 나 하나님 싫어 이게 악이 아니라 그거는 뭐 악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볼 때 진짜 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악이란 말이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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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아 봅시다 이거를 조금 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위와 내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쫓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 여기 하나님 무섭죠? 그러니까 내 백성을 건드리면 뭐요? 너무 새끼들 안 가만 안 둔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런 데서 이제 하나님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뭐요? 벌을 받아. 왜 벌을 받아요? 악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취하고 고생시킨다는 말 무슨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뭐요?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그러니까 무엇을 택한 겁니까? 생명을 택한 거예요, 사망을 택한 거예요. 예, 다 이런 구도에서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럼 너희가 결국 사망을 택했으므로 다 벌을 받아 자면 다 벌을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준다는 말도 있고 성경에는 벌을 뭐요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받는다는 말은 준다는 말보다 좀 약합니다.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뭐요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벌을 받아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어 그렇게 읽지 말라 이 말입니다. 준다는 거하고 받는다는 거하고는 뭐예요? 같은 것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예. 나는 주어도 받을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뭐 선택의 자유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재가 아니니까 준다고 해서 받아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준다는 말하고 받는다는 말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벌을 받는다는 말. 벌을 받는다.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자꾸 구원을 준다는 말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그건 아주 혼란해요.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구원을 줬습니까? 그러면 다 예수죠. 받았습니까? 이거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안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의 길을 선택했다. 네. 그 구원을 선택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 예. 어떤 제자 물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그렇지. 하나밖에 없는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뭐예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 예.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품성을 이해하고 나서 아 이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품성이다 하고 뭐예요? 받아들이면은 믿게 되는 그게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거는 안 하고 뉴 스타트 하는 게 일이다. 어? 아시겠어요? 어. 많이들 그렇게 하죠. 이 상구도 얼마나 바쁩니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막 이게 매일매일 휴가도 없이 막 이게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알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라.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건 깜빡 잊어버리고 아, 일하네, 일. 하나님 일한다. 이것에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는 수가 참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은 품성을 배울 수밖에 없는 기회가 많이 옵니다. 아시겠어요? 일을 하다 보면 뭐요?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난관이 생기고 예. 그러면서 뭐를 배워요? 오래 참는 걸 배우고 감싸주는 걸 배우고 예.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품성 모든 것을 덮어주는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느니라 하는 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 체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질수록 나는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더욱더 믿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그래서 너희 그렇게 하는 자들이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다 벌을 받지 제발 그걸 뭐요? 선택하지 않아주기를 바란다는 뜻을 봐야지. 그냥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불을 받아 재앙을 만나서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넘어서 기도를 그게 뭐예요? 의미를 자부심이 생기겠어요. 저만 보면. 그렇지. 와, 우리 여호와가 막 까불면 우리 여호와가서도 죽여버릴 게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막 자기들끼리도 뭐요? 가능하면 돌 집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오사마 빈 라덴도 나오고 부시도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오해하면 이 세상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싸우게 돼 있어.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은 뭐가 움직여요? 종교가 움직이거든. 종교가 종교가 움직이잖아요. 정치가들 또 다 종교의 눈치를 보고 있잖아. 왜? 종교의 세력이 국경을 넘어서까지 뭐예요? 막대한 영향을 미치니 정치를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종교를 이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네가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렇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곧 뭐예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 나를 뭐예요? 버린 것. 결국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아니, 천만에 이스라엘 국민들 치고 여호와 버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요? 품성을 따르지 않는. 그렇죠. 품성을 오해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몰랐다. 지킬지니라 이거 말았다 말이죠. 그것을 예레미야 하나님 자신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품성을 뭐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여호와를 부인합니까? 아무도 안 하죠. 다 여호와 편이죠. 그러나 의미의 묵은 의문의 여호와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야 자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뭐예요?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물이 무슨 물이요? 예, 생수예요. 생수. 그러니까 생명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무엇을 웅덩이 뭐요? 관점, 사상. 너희는 이상한 뭐요? 관점을 가졌다. 형성했다. 누가 형성해 준 거요? 너희 누가? 스스로. 내가 만든 거 아니다 이거죠. 이거하고 비슷한 말 신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거 없어요? 웅덩이 아니고 개념이 꼭 같은 개념. 꼭 같은 개념. 이제 이 개념이 뭐냐 하면은 첫째 뭐야? 두 악인데 두 가지인데 첫째가 뭐예요? 품성을 거부한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품성 속에서 뭐가 나오는데? 생명의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을 저장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웅덩이. 그렇지. 예. 세포도 주는 세부대, 세술은 세부대. 야, 남양호 악수 한번 해야 되겠다. 와. 와. 네. 네. 세술은 세부대다. 새로운 뭐예요? 하나님의 품성은 새로운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새로운 관점이 형성이 안 되면은 품성 세술은 받았는데 받아들이는 사상이 뭐예요? 아직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부대가 어떻게 돼요? 찢어져. 그래서 술이 다 새 나가버려요. 그렇대요. 그 원리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헌술, 헌포도주만 헌부대에 담고 새 포도주는 헌주머니에 못 담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술은 뭐예요? 새 부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배우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새 술이요. 새 술이요. 이거는 새로운 이 생명수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새 술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뭐예요? 사고방식을 형성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수를 받아들이려니까 내 마음에 형성되어 있는 사상이 어떻게 해요? 옛날 사상대로 형성된 뭐예요?
잘못된 그릇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 뭐 오늘 아침에 한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라는데 왜 바시바 아들은 죽냐 이래서 그게 그거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니까 술은 세수를 팔았는데 아직도 헌 부대가 남아서 이게 그렇죠. 그 헌 부대 틀에 부착해가지고 이 부대는 안 가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선택의 자유를 준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사랑이다. 그럼 와 그래. 그래놓고 그럼 벌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왜 벌 주노? 아직도 이쪽 받아들이는 쪽이 뭐예요? 부대가 개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 다 보시면서 그런 걸 봐야 돼요. 그냥 이걸 그냥 읽고 지나가면 얼마나 싱겁습니까? 두 가지 악인데 뭐예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데 거기서 물을 저축할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냥 지나가면 이거는 참 곤란하잖아요.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곤고해지니까 생수를 팔려고 막 그 다니는데 없으니까 물을 저축지 못할 아무 그런 웅덩이를 막 파고 다니니까 하나님이 몹시 가슴 아파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것도 뭐 근데 정확한 것은 이 물을 우리가 받아서 저축해야 되거든. 저축해야 되거든. 근데 저축이 안 되는 게 빵꾸가 나서 그러니까 생수. 자,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뭐요 포로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포로가 됐습니까? 무엇의 포로가 됐습니까? 예? 사망의 포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포로가 됐어요? 사망을 뭐요? 생명을 거부하고 사망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하는 말도 참 좋은 말이고. 그다음에 우리 저 이사장님 어저께 물어보신 저 말 참 좋은 말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뭐요 붙였노라. 다 같은 말이다. 예. 시종 무슨 말입니까? 예? 시종 그러니까 네가 씨부터 종자부터 종으로 태어난 놈 돌이냐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시종. 예. 그러니까 막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종이면 뭐예요? 아들은 시종이죠. 태어날 때부터 종이니까. 종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종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의 뭐요? 선택에 의하여 이렇게 되었다. 어찌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한다. 자,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수리를 날려. 근데 어린 사자들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이 악마들이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뭐 16절은 필요 없고 그다음에 자 보세요. 그다음에 17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생명의 길이죠. 길로 인도할 때 네가 나를 뭐요? 떠남으로 이를 그러한 뭐요? 사자가 달려들고 종이 되고 포로가 되고 하는 것을 뭐요? 자취함이 아니냐.
보세요. 성경은 이것을 나타내고 자칫 그러니까 예, 선택이 나타나죠. 분명한 선택의 결과다라는 것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자취함이 아니냐. 하, 답답하다 이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읽어보면요, 참 이 하나님이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를 않는구나 이런 말도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놓고는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미워하여 이러고 나온다. 너희 자손들이 뭐 살육을 당할 것이며 이러고 나온다. 그러니까 뭐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 뭐 걸린 것 같아요? 정신분열 걸린 것 같아. 정신분. 예. 이것이 사랑의 극치야. 자, 네가 시월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으면 어쩌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의 길을 애굽의 물, 애굽의 물, 아수르의 뭐요 물. 이거 다 뭐요? 거짓이란 말, 거짓. 진리가 아닌 거짓. 어떻게 거짓을 배우려고 그렇게 관심이 많으냐? 왜 그것을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 악, 그렇죠? 이제 악이 뭔지 알죠? 그렇죠? 그 악이, 네 악이 뭐예요? 너를 징계하겠고. 그게 아까 우리가 17절에서 본 뭐예요? 네가 자취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를 징계하겠고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조금 더 분명하게 나 여호와가 너를 징계하겠고라도 해도 우리는 그걸 바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군데군데 우리가 진짜로 몽땅 다 그렇게 기록하면 우리가 완전히 오해할 수도 있을까 봐. 또 내가 너를 징계하겠고라는 말을 다른 데 써놓고 여기에 이렇게 써놓으면은 우리 같이 이런 뭐예요? 예, 눈치 빠른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도록 또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그렇게 이거는 뭐예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또 자취함이 아니냐? 이건 뭐예요? 눈치 빠른 놈들아, 제발 알아채리라 이 말이죠. 그 말 아닙니까? 예, 예. 나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택의 자유의 자유를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맞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눈치가 빨라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너의 패역이 너를 뭐요? 책할 것이라. 그런 적, 그런 적. 자. 이걸 알았다면, 이게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그러면 이제 다시 내가 얘기할게. 뭐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뭐요? 악이요. 꼭 같은 말 되풀이하는 거예요. 악이요. 그 다음에 뭐요? 그렇게 되면 고통이 따라 뭐요? 오게 돼 있다면 고통인 줄 알아. 그것이 그 고통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형벌이다 이 말입니다. 형벌은 고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형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취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악이 너를 징계한 거예요. 악이 징계한다는 말은 결국 사단이 우리를 뭐예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 속에 들어가고 사단은 드디어 고생을 하게 하는데 사단은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고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속아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뭐 이 정도 이렇게 때렸다고 이만큼 이렇게 병을 죽으러 뭐 어떡하냐 이러지. 속는 거예요. 내가 자취한 줄도 모르고. 사단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그거를 온 세상 사람들한테 퍼뜨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퍼뜨려요? 교회 안에까지. 이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 이렇게 뭐 하나님이 뭐 받을 소지가 있어? 후회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막 안 돼, 내 시킨 대로 해, 안 하면 죽여, 막 이러면 흑백 논리로 딱 끝나는 거예요. 오해받고 달고 할 필요가 없어. 그러나 선택의 자유를 주면은 무한한 오해를 받게 돼 있어. 예. 그 다음에 이 선택의 자유 때문에, 자유를 주기 때문에 오늘 또 다른 오해는 뭐예요? 유명한 오해 있어요. 유명한 오해. 굉장히 흔하게 사람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그렇죠. 공의, 공의의 심판, 이 뭐 무서운 심판 말고, 예, 그것도 되지만은 제일 흔하게 하는 오해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히틀러 같은 놈을 지 마음대로 하고로 놔놓는 아주 이상한 분이다. 악을 조장하는 분이다. 예? 그럼 범세계적인 오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그 품성의 그 특성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뭐요? 악한 걸로 사단이 돌려버립니다, 이렇게. 돌려버려. 예. 그렇죠? 그래서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나오게 한 거죠, 사단이. 그렇지. 야, 남양 오늘 번쩍번쩍 하네. 그저께 완전히 다르다. 그저께 좀 골치 아팠는데, 그지? 아주 예술품이죠, 사단의 예술품. 그렇지. 그래서 사단이 촤악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같은 놈 다나 유대인을, 그러면 유대인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 그래.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선택의 자유를 모르니까 아주 그냥 막 100% 오해하는 거야, 100%. 이 선택의 자유를 모르니까 교회 안에서도 90%의 교회는 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막 일 잘하는 집사님이 암에 걸렸다.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의문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이 선택의 자유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아시려면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해야 돼. 실습. 선택의 자유에 대한. 그래서 지금 우리 박 회장님은 손자 손녀들에 대한 뭐예요? 뭐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 별 할 일이 없죠. 이제 다 간섭을 아들 딸한테 해놨으니까. 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해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일 가장 가까운 사이가 누구예요? 뭐냐면은 선택의 자유를 인정하는 그 사랑을 주는 사이하고 나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게 이제 할아버지하고 손자 사이 아닙니까? 부모는 자꾸 뭐라 그래요? 강요하죠. 강요 정도는 있어요. 예. 그래서 강요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나도 스트레스고 자식도 스트레스고. 자식은 자식대로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택의 자유의 개념이 없으면요, 이거 잘 돼도 스트레스고 뭐요, 못해도 스트레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래라 저래라 별로 구속을 안 하잖아요. 무조건 사랑하잖아요. 조건 없이. 예. 그리고 가능하면 손자 하자는 대로 뭐요? 오냐 오냐 오냐.
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것도 버릇 없어진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의 현실로는 참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스키합니다. 위험합니다. 그렇죠? 아주 위험해요. 박사님, 우리 지금 통일 내용 중에서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아직 선택을 할 만한 지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선택의 자유를 준다면 그래서 애들이 엉망진창으로 될 때 아니지. 선택 이것은 어떤 선택이냐를 충분히 뭐요 설명을 해주고 납득시킨 다음에 자유를 주는 거라고. 모르는데 풀어놔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 성경 보면 그러잖아. 하나님이 일일이 뭐요 설명하잖아. 이것은 이거다.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된다. 정령코 뭐요 죽으리라. 하나님은 무조건 풀어놔면 풀어먹이는 게 아니라고. 아주 열심히 설명하시는 거라고. 우리 딸이 우리 손자를 키우는 거 보면요. 설명하다가 볼리다.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싶어. 아시겠어요? 우리는 설명하려면 뭐 귀찮아서 막 이러버리는 거예요. 붙잡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그렇게 보여요. 제가 그 미국에서 위마에 근무할 때 어떤 그 백인 선교사 그러니까 나이들이 벌써 60대, 60 초반에 이제 들어와서 아프리카에 가서 한 30년을 보낸 거예요. 깡 시골 가가지고 봉사하면서 다 교회도 세우고 이래가지고 이제 은퇴해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위마에 근무하기로 해서 이제 위마 대학 학생들 선교 방법을 이제 강의하도록 하러 온 거예요. 그 부부가 뭐 돈 한 푼도 없지 뭐. 그런데 그 아들 딸들은 이제 다 거기서 대학 가고 이제 결혼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돌아올 때 싹 그 집에 둘이를 데리고 왔어요. 양녀로 삼은. 진짜 막 새까매. 예. 그럼 웬 그렇게 또 못생겼는지. 근데요. 예, 참 제가 이렇게 보는데 하루는 그 자기 그 깜둥이 딸의 그 운동화 끈이 부러진 거라. 그래서 오라 그랬더니 잔디밭에 꿇어앉아서 돼요. 그 운동화 끈을 매주는데 와, 그 참 감동적이 돼. 그 이 감동이는 말이야. 이러면서 땡큐 그러면서 뽀뽀를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한 번은 그 미시간에 인디애나주에 어디 좀 작은 도시에 갔는데 거기 교회 그 이제 그 건강에 책임지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둘 다 간호사들이야. 간호사들. 젊은 간호사들. 40대 초반에 있는 간호사들이. 근데 그 집에서 숙식을 하게 된 거야. 일주일 동안. 딱 들어가니까 아주 밝은 딸 둘이가 쫙 쫓아나온 거야. 하이, 닥틀리. 근데 원래 한국 애들이야. 한국 애들인데 둘 다 뭐예요? 원청이들이야. 원청이로 수술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청이만 골라서 입양시킨 거예요. 왜? 은청이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야. 그래서 입양해와가지고 미국 와서 수술시키고 그때 수술 자고 있어서 완전히 근데 애가 들이 막 그렇게 팔아.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다. 걔들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야 돼. 부모도 없겠다, 고하겠다 말이야. 거기다가 은청이겠다. 참말로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차고 넘쳐야 된다는 생각이. 그거만 딱 보는 순간, 와, 내가 아무리 성경을 설명을 잘해도 나는 이만큼은 뭐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딱 나더라고. 하나님께 진짜 누가 가깝냐? 그 전문 간호사들이 훨씬 더 뭐예요? 이상구보다 더 가까운 것 같아. 그런, 여러분.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강점이 사실은 그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있어가지고, 이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선진국 중에요. 선진국 중에. 출산율이 감소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이 어떤 나라일수록 감소할까요? 예? 어떤 나라일수록 감소할까요? 절대적 사랑. 그것에 대한 이해도가 약할수록 떨어집니다. 왜? 이건 뭐예요? 이 자녀를 키우는 사랑인 게 어떤 사랑이니까? 희생적 사랑이니까. 희생하기 싫다 하면 안 낫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뭐예요? 천만의 말씀. 희생? 좋아하네. 왜? 우리 사회 속에 그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요. 대체 은청이들을 좀 이쁜 애를 골라서 입양을 시키지. 이런 개념 안 해요, 그렇죠? 해피는 왜 감동이를? 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차고 넘친다는 이런 뭐예요? 이런 사상이 참 약해요, 우리는. 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습니다. 네. 뭐 이상구도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 그 놀라운 그 사랑, 그것이 미국의 뭐요? 원동력이야. 그게 뭐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어느 나라보다 예,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랑이 스며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이혼할 때 제일 치열하게 싸우는 게 돈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예? 예. 참 희한한 나라요. 현재까지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냐. 이게 막 제일 치열한 이게 쟁점이거든요. 보통은. 그런데 미국에서 제일 쟁점은 뭐예요? 자녀를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는. 자녀를 자기 쪽으로 가져오려고 막 죽으라고 싸우는 거예요. 참 희한한. 예. 그러니까 애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가 많은 거예요? 사랑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출산율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쟁력이나 모든 경제나 뭐예요? 이렇게 벌써 인프라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든든하게. 그러나 보세요. 지금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불란서나 큰일 났어. 고령화 막 극심한 고령화. 이게 뭐 학교는 뭐예요? 텅텅 비고 이거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이거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벌써 뭐가 없어져. 누구를 떠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교회는 제일 많은 나라가. 그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 품성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적 그 전통이 있어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주면서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뭘까요? 뭐랄까요? 그
우린 이렇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예를 들어서 자식이 하나 있는데 38살이다. 그런데 이게 뭐요? 너무너무 못 돼가지고 어린 아이를 성희롱을 했다. 그럼 이게 중죄거든요, 미국에서. 그 중죄인이요. 아무리 그런 중죄인이라도 이 사람, 이 죄인의 부모들은 꼭 뭐예요? 재판소에 어떻게 해요? 같이 나갑니다. 네. 우리는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참 인프라, 사랑의 인프라가 확 달라요. 네. 너는 다시는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 뭐예요? 이 말을 예사로 하는 게 우리 사회 아닙니까? 예. 예. 그런 사람들 막 꼭 그래서 그 창피하고 그 악질의 아들의 재판하는데 법정에 부모가 나온 것을 사람들은 뭐요? 보고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아들, 그 우리 문화는 그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아들을 재판하는데? 어? 자, 그거 제가 동양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 가서 다 그런 모습들. 뭐 그건 100%입니다, 그거. 예. 예, 100%예요. 가서 보면서 참. 그래서 그런 문화에 접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 가서 제일 유익했던 것이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게 거기서는 뭐예요? 그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뭐예요? 이렇게 그런 면에 있어서 이해의 폭을 어떻게 해요? 넓힐 수 있는 거. 이제 이것이 우리가 여행의 장점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도저히가 저쪽에서는 뭐예요? 정상인 거 보는 것이 바로 나의 세계를 넓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 관점. 그러니까 내 주머니가 새 주머니가 되는 거예요. 자꾸 웅덩이가 뭐예요? 물 안 새는 웅덩이로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런 차원에서 배우시는 게 이거는 세상 여행이 아니라 무슨 여행이요? 우주 여행이죠. 하늘나라 여행입니다. 박수. 예, 하늘나라. 그래서 여러분 참 이 너무너무 참 자 자 이래서요. 이제 이렇게 되면 모든 개념이 거꾸로 됩니다. 그렇죠? 인자와 의미. 율법 속에서 인자를 보느냐, 생명을 보느냐, 사망을 보느냐, 의미를 보느냐. 예. 그거든요. 의미란 말을. 예. 저희는 이제. 의미, 음. 이게 음이란 말이 제일 정확한 말인데 사실은 왜냐면 하면서 뭐요 위압적이다 이 말이거든요. 위. 예? 위험은 좀 그래도 좀 위험은 이건 하면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위험이 있는 사람이면 뭐요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위험도 위험일 뿐만 이게 뭐 엄한 거예요. 이게 의미거든요. 의미.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everity라 그랬습니다. severe. 그러니까 severe하다 이 말입니다. severe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와, 혹
혹독한 추위를 뭐라 그래요? Severe weather 그래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severity of God 이렇게 놨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요? 예! 이런 거라 이 말입니다. Severe하다 이거죠. 아주 혹독하다 이거죠. 아주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 돌로 쳐 죽이려 하면 뭐요? 그러니까 사울이요. 뭐를 본 거요? 그 severity를 본 거지. 스테반 같은 이단 놈은 말이야? 죽여! 이제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뭐요?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그렇죠? 한번 다시 봅시다. 그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아주 이 사람들이 이해를 가장 난해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경절 중에 하나랍니다. 우리 김호남 목사께서. 자기도 잘 이해를 못했다고 그래요. 가셨어요? 좀 세미나 쭉 남아 있을 줄 알았대. 응? 응? 갔다 와야 될 일이지. 응.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의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요? 의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인자에 거하지 않고 의미를 선택하면 너도 찍히는 바 뭐요? 되리라. 이제 이것을 이원론 같네요. 이원론 같이 보이네요. 인자와 의미를 나눠서. 그렇지. 그러니까 사랑과 공의를 나누는 그런 차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을 보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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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간 뭐요? 너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리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이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이 바울이 이 신약에 들어와서 한 말을 다 이렇게 공부를 해 보면은 결국은 구약에 있는 뭐요? 있는 말을 약간 바꾼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바울은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뭐 이것도 다 뭐에 있어요? 잠언 이런 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숯불 그렇죠? 숯불을 그의 머리 위에 예, 올려놓는 것이 되리라 하는 것도 잠언에 있는 그대로를 로마서 12장에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다 이 어디서 그 바울은 사울은 성경의 박사니까 자, 옛날에는 모든 구약 성경을 의미로만 뭐요 해석을 해오다가 이제는 막 이제 그 반대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 23장. 제가 옛날 우리 직원들에게는 이 얘기를 한번 했는데 오손도성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 이거 나옵니다. 엄중한 말씀 한번 찾아. 에스겔 23장 맞는데. 34절?
에스겔서 어? 24장이야? 3장 맞는데? 아니요, 33절이 예레미야구나. 하나 더 에스겔이. 착각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보시면은 이 백성이나 이 하나님의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내 너한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무조건 어떤 말씀이다? 엄중한 말씀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뭐요?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그러니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만약 여호와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뭐요? 벌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엄중한 말씀이라 한다 이 말이죠. 자,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뭐요? 벌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게 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고 엄중한 내가 너희를 죽이리라를 그대로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실 것입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런 말을 교회에서 자주 듣습니다. 네, 자주 들어요.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저 히터를 좀 꺼야 되겠네. 너무 더운데. 자, 그래서 보세요.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뭐요? 말라. 예레미야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예.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불이 되리니. 우리 금방 아까 예레미야서 2장에서 읽은 거죠. 그렇죠? 예. 악이 악을 뭐요? 징계하겠고 잘못된 그 의미의 선택이 나에게 뭐요? 벌이 되리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엄중하다고 하는 각 사람의 말이 그 자신에게 뭐요? 중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의 뭐요? 결과가 나에게 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벌이 된다. 그렇죠? 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뭐요? 사용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가르치는 결국 뭐요? 십계명 중에 셋째 계명이 뭡니까?
그렇죠.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안 써야 될 때 가서 쓰지 말라 그 말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망령되이 사용하는 건 뭐예요? 성경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품성을 모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부분적으로 적용하고 있지만은 성경의 모든 초점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래서 그 초점만 딱 여러분 주시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쫙 풀립니다. 쫙 풀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은 어디 있어요? 좀 이따 돌아오고요. 로마서 11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 6장 살리는 것은 뭐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 좀 통합니까 이제? 예, 네, 그렇죠? 이걸 배우고 나면 저 말씀이 이제 아, 그렇지 물론이지. 네. 의문의 묵은 율법은 우리에게 뭐예요? 무익해. 그러나 새로운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의 새로운 그 품성,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품성에 초점을 안 맞추면 이런 말들이 굉장히 복잡한 말로 변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무익합니다. 그래놓고 내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다른 신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학자들이 이 말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다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기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가라고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내가 길이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예요? 나를 배워라 이거야. 나를 나의 품성을 따르라 이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레미야 23장으로 돌아가서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여서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 적.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돌로 쳐 뭐요? 죽여버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으나 너희는 끝까지 뭐요? 아니야. 이거는 엄중한 말씀이야 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다. 이 말이죠. 하였은 적. 내가 너희를 온전히 뭐요? 잊어버리며. 이거 뭐 책임지시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건 뭐냐면은 너희가 나를 뭐요? 완전히 모르며 이 말입니다. 그거를 책임지시는 측에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다. 아, 이건 피 맺히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아, 예? 내버린다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마귀의 손에 어떻게 해요? 농락을 당할 것이며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여기 좋은 말은 뭡니까? 당케. 당케입니다. 당하는 거지. 여호와가 뭐요? 당하도록. 너희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뭐요? 뭐라 그래요? 내어버려. 예. 네? 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겠다 가겠다고 하니까 뭐요? 그러면 가라 이거요. 그러면 가라. 그걸 내버려줘. 여러분 이것이 인자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자와 의미를 보라. 이거를 갖다가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없애는 거야. 와, 완전히 두 다른 모습. 이제 인자와 의미 알겠습니까? 인자와 의미. 그래서 인자 의미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인자 의미는 이제 이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육과 영에서도 시간을 꽤 보냈고 인자 의미에서 시간을 꽤 보냈습니다. 참 이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 강의는 설명입니다.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을 데려다 놓고 참 이 망고가 색깔이 참 좋죠? 이것을 탁 잘라보면 네. 노란 색깔이죠? 아, 이건 베타카로테인도 많고 비타민C도 많고 아. 그럼 아무리 설명해봐야 뭐예요? 한 조각 안 먹어보면 뭐 마정한 일이죠 뭐. 그게 바로 영적인 체험이다. 체험 없이는 막 아무리 망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도 막 헛일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라. 그러면 뭐요? 네가 구원을 얻어. 행하라. 행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행하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알기 위하여 그것이 행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선택의 모습입니다. 행함이 없을 때는 선택하지 않은 걸로 뭐요? 되니까. 먹지 않았을 때는 망고를 한 조각 먹지 않았을 때는 뭐요? 안 먹은 거죠.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은 말입니다. 암에 딱 한번 걸려봐가지고 뭐요? 암 낫는 맛을 탁 봤을 때, 예, 네.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그러나 암 낫는 맛보다 더 좋은 맛이 뭐게? 품성을 이해하는 맛입니다. 예, 네. 암은 탁 낫고 우리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어떤 기적적인 것을 체험하죠. 그러나 품성 면에서 발전이 없으면 뭐요? 그것은 결국은 무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뭐요? 아닙니다. 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그 품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지 않도록
이 선택의 자유를 주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시는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그 사람. 자, 막 한 얘기하고 끝나죠. 선택의 자유. 그럼 절대로 제가 저보고 머리 좋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런 경험을 뭐 수차 여러 차례 한 게 많습니다. 네, 짤막한 거 하나 또 소개해드리면은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타트를 한다고 모든 그 돈 잘 버는 기업도 접고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산속으로 위마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제 애가 셋이었습니다. 4살, 9살, 10살 그래서 4살, 9살 이제 5년 터울이요. 막내가 4살, 이제 둘째 딸이 막내 아들이죠. 둘째 딸이 이제 9살, 큰 딸이 10살. 엄마가 갚으린 거예요. 난 도저히 이렇게 뭐요? 아, 못 산다. 그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완전히 뭐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한국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냥 한국 여자로서는 못 살아 사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여자를 여러분이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견뎌낼 여자가 별로 뭐요?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완전히 그때 헷가닥 해가지고 그게 그렇게 힘든 건 줄 뭐요? 모르고 내 혼자만 막 내가 오고 싶은 위마에 온 거야 막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드디어 뭐요? 하는 거야 막 뉴스타트를. 자. 그러다가 이 사람이 막 그동안에 막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요? 나는 못 살겠다고 한국으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살, 9살, 10살은 이제 내 차지요. 이제 와 행동의 제약이 뭐 엄청나더라고. 옛날에 막 다 막 엄마한테 맡겨 놓으면 되는데 이게 뭐 안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여러 교회 미국인 교회들에서 이제 초청을 많이 받아서 미국 내 각지로 이제 주말만 되면 또 뭐 한 며칠 뭐 일주일 이런 식으로 이제 초청 받아서 가서 세미나를 해주고 하는데 우리 맨 막내를 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맨날 데리고 다녔어요. 데리고. 예. 이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위마에 사니까 우리 딸들은 뭐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저 그렇게 사는 거예요. 풍지 박산이지 뭐. 가정이란 게 없는 거지. 그럼 애들은 엄마 보고 싶다고 밤이 되면 슬퍼하고 이건 뭐 가슴이 찢어지는 게 이게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생활이 한 2년은 지나갔어요. 2년.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한 6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째 딸이 막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것도 막내도 둘째 그 누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근데 그 둘째가 이제 11살이 됐구나. 그렇죠? 근데 오레곤주 어디서 이번 주말 금토일을 와서 세미나를 좀 해주겠느냐라고 요청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꼬맹이 보고 야 이번 주말은 오레곤 간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이제는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런다고. 그러면 내가 아빠 가야 되면 따라가야 돼. 이러면 그건 하나님 가르치는 거 아니거든요.
이 녀석도 선택도 선택이야. 그렇잖아요. 그래 안 갈래?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안 가. 나는 누나하고 집에 있고 싶어. 그래. 그럼 누나들이 뭐예요? 11살, 12살 충분히 뭐예요? 같이 셋이서 돌볼 수 있고. 그래 그러면 누나하고 같이 있어 이번에는. 근데 둘째 딸이 학교 갔다 오더니 아 기분 좋아. 그래서 뭐 그렇게 기분 좋냐 그랬더니 거기 이제 그 학교 안에 그 당시 위마의 그 원장이요. 위마 원장의 딸이 참 인기가 좋은 거야. 애가 이제 15살인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근데 그 집이 또 탁 저 밖에 강가에 탁 진짜 그 집이 막 천국 같은 집이 있어. 아주 그 목사 집이 부자요.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 재산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강가에 탁 아주 집을 그림같이 지어놓는데 그 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딸이 그 딸 이름이 줄리야. 딸 이름도 아니지만 줄리는 인기야. 그러니까 줄리 집에 초대받아서 갔다 이렇게 되면 뭐예요? 그건 폼 잡는 게요. 줄리네 집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뭐예요? 밥 먹고 또 뭐예요? 자고 오는 행사가 한 달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초대할 수 없으니까 다 이렇게 골라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애들끼리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미국에서는 슬럼버 파티라고 합니다. 슬럼버 파티. 예. 한국에는 그런 게 잘 요새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예. 미국에서는 그 슬럼버 파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계하고 다 들고 가. 비계 가지고 갑니다. 그 비계. 비계하고 담요도 가지고 가서 이제 한 방에서 막 조잘거리고 막 킬킬킬 대고 피자 먹고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말에 그게 초대받았다는 거야. 와, 이거 골치가 딱 아프대. 응?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막내도 있고 대리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빠는 가고 누나도 뭐요? 가고. 응. 이야, 가슴 아프대. 그래서 뭐 현재로서는 방법이 뭐예요? 없어. 최후의 방법은 뭐밖에 없어? 세미나 취소밖에 없어. 근데 세미나는 뭐예요? 다 이상구 박사 온다고 뭐예요? 광고 다 해놓고 하는데 그거 취소하는 거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또 취소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아마 최후의 순간은 뭐예요? 취소할 수밖에 또 어떻게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그만큼 세미나를 취소할지라도 뭐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애를 키우고 있으니까 네. 그러나 이게 취소해서는 안 되는 거요. 근데 얘도 우리 막내도 보니까 이게 뭐요 이게 해결점이 뭐요. 없는 거야. 그래서 야, 그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랬더니 테디 이제는 안 가고 싶대. 그래서 이제 테디 어떻게 할래? 그래. 아빠는 하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날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취소를 할까요? 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또 산에 가서 기도 또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아, 월요일도 기도하고 화요일도 기도하고 수요일도 기도. 이제 금요일 오후 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오후 되면 이제 우리 딸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슬럼버 파티에 가야 돼요.
목요일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뭐 별 수를 안 쓰죠. 아시겠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결국은 이제 시소를 하려면 목요일에 해야 되거든. 하루 전에는 이제 시소를 해야 뭐 이제 사람들이 뭐 또 자기들 취소할까 취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한테 전화했어요. 미안하다고. 아 그러니까 목사가 기도 더 해보래요. 큰일이래 이거 취소하면은. 그거 뭐 누구도 온다 그랬고 누구도 온다 그랬고 취소하면 안 되는데. 그 내가 아들을 참 달래보고 뭐 그래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서는요 그거를 취소한다 그래도 이해는 합니다. 왜? 그 아들의 선택권을 뭐요? 저쪽에서 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면에서 쉬워요. 왜? 그런 것은 철저하게 존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도 일상생활에서 뭐요? 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해해 줍니다. 그런데 이거 이번 케이스는 이거는 아 곤란하다.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럼 오늘 저녁에 우리 딸하고 다 같이 앉아서 한번 나도 기도 새로 하고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막내 중에 또 우리 둘째 딸이 타오대. 아빠, 아빠 내일 떠나지? 그래. 천진난만하게. 그런데 우리 딸은 동생이 아빠하고 같이 가는 줄로 그렇게 아는 거 알고. 그래서 아빠가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아까 전화해가지고 못 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왜? 태희 씨, 응? 따라하기 싫대. 그래? 그러니 대리님 진짜 따라하기 싫어?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뭐요?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 얘가 싫어. 그래. 그러더니 아빠 가야 돼. 기다릴 사람 얼마나 많아. 아빠 초청하려고 말이죠. 막 6개월을 기다리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왜 아빠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또 의협심이 강해요. 그래 놓고는 자기가 답답해 죽는 거야. 응? 어떻게 해결점이 안 나오니까. 그러더니 이래서 하더니 동생을 한번 쳐다보더니 얘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슬럼버 파티 안 갈 거야. 너 나하고 집에 있어. 그랬더니 꼬마애가 말입니다. 꼬마대는 거야. 그래서 누나를 가서 끌어안고. 에? 그래 누나와 같이 집에 있자. 그랬더니 이 자식 끌어안고 좋아하다가 누나도 술 한번 파티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더니 누나하고 저하고 둘이를 번갈아 보더니 이 녀석이 뭐라 그런지 아빠, 누나는 슬럼버 파티 가. 나는 아빠하고 갈 거야. 차, 박수. 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기똥찬 해결을 하시는 거야. 얼마나 아름답소 그 순간이. 그러니까 사랑을 느끼면은 올바른 선택을 뭐요? 하는 거요.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해도 하나도 불행하지를 뭐요? 아는 거야. 그런데 그날 이 녀석이 이제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 갑니다.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그 주말에 막 이 자식은 우리 꼬맹이 데이빗은 막 그게 막 친구 좋은 친구 만나면 재밌게 놀아버린 거야.
그러고부터는 아빠 나 계속 따라 댕길 거야 이렇게 됩니다. 네. 사랑으로 말미암는 선택, 네. 선택의 자유. 네. 이 아름답거든요. 이 아름다운 나라를 하늘나라라 그럽니다. 네. 네.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선택이 절대로 서로서로 뭐예요? 부딪히지 않는 나라. 멋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를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함께 하시고 식사로 내려가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신 창조이신 우리 사랑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참 생명의 빛 비춰주시고 우리 가슴 속에 어둠으로 차있던 곳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들은 생명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의 생명수의 맛이 꿀맛 같은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수를 우리가 자꾸만 마시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물을 마시면서 힘을 얻어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해보는, 그리하여 정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참 인자와 의미 가운데 인자의 맛을 보고 마침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함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말을 고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기쁨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잠깐 여기 나오셔서 단체 사진 한번 찍고 그리고 식사로 내려가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겠어요? 응? 남자분들은 위에 쓰시고 여자분들은 앞에 쓰시고요.
박사님하고 여기 원장님 여기 쓰시고요. 연하는 그냥 여기 앉으면 되겠죠.